잘때 야마뽑기를 꽂고 자는 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구강장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 평생을 자야 되잖아요. 좋은 코골이 효과에 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골이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센터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코골이 그 장치 중에는 양압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강장치를 사용해서 코골이를 개선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좀 궁금증이 생겼고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해결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데시벨로 치면은 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골이를 이걸 개선을 꼭 해야 될것 같다 싶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다세대를 착용하고 코골이가 조금 개선이 되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더라고요. 아, 이게 좀더 효과가 좋은 장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상담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소장님께서 5세대가 있는데 혀가드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다 추천을 해주셨고, 그렇게 돼서 이제 혀가드까지 5세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5세대에서는 혀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목에 살짝 걸어주는 그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코골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4세대는 3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5세대는 5점이 맞고요. 아무래도 이게 혀를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장치를 꼈을 때 자유도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거 말고는 딱히 똑같습니다. 적응의 문제지, 이게 뭐 적응하고서도 계속 불편한 건 아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생소해서, 아,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잘때 양압기를 꽂고 자는 거는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구강장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 지금 뭐 5세대 혀가드까지 하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네, 걸리긴 했는데, 평생을 자야 되잖아요. 그 일주일 좀 고생해서 좋은 코골이 효과에 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